우승 상금 1억 원을 놓고 펼치는 베트남 선수들의 첫 경기인데요. 상금 랭킹 1위의 강동궁 선수를 상대하는 꽉탕 선수입니다. 이번 초보 배치가 마냥 쉽지만은 않은 초보 배치다 보니까 과연 꽉탕 선수가 얼마나 연습이 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 1번, 5번, 7번. 이 초급 포지션이 지금 64강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네. 쉽지가 않아요. 네, 많은 선수들이 지금 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바깥 돌리기 초이스도 있고 비껴치기 직접도 있고 승부치기까지 가면 아주 곤혹을 치를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아, 지금 코너에서 역으로 걸리고 말았죠? 네. 이렇게 지금 역으로 걸리는 두께 미스를 많은 선수분들이 지금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1세트 초구 출발. 초구를 놓치는 꽉탕 선수. 두께가 조금 얇게 맞았죠? 네. 자, 강동구 선수입니다. 자, 키스. 빠졌고요. 키스가 난데 리버스 샌드가 또 이것도 벗어나네요. 지금은 키스 타이밍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빠졌는데 득점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네요. 네. 리버스 샌드가 또 아슬아슬하게 네. 시작부터 종이 한 장을 뿌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군요. 네. 어제보다는 테이블이 조금 덜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어요. 네. 많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죠. 첫날 대회 경기에서는요. 그렇죠. 아무래도 첫날이다 보니까. 자, 키스가 났어요. 자, 꽉탕 선수가 두 이닝 연속 공타. 자, 강동궁 선수.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강동궁 선수죠. 네. 자, 바깥 돌리기 네. 직접. 짧게 노리죠. 여기서 각도가 잘 내려왔습니다. 네. 자, 첫 득점 출발하고 있는 강동궁 선수. 지금은 얇은 두께에서 당점 조절을 굉장히 잘해줬죠. 네. 자, 그러면서 연속 또 바깥 돌리기. 네. 좋습니다. 자, 연속 득점 이어가고 있는 강동궁. 한번 포지션이 잘 이어져 가면서 연속 득점. 횡단인가요? 아하, 그러나 투 쿠션에 걸리고 말았네요. 네, 두께가 조금 얇게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지금 두께를 제대로 맞추질 못했는데요. 네, 스트로크를 조금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주다 보니까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득점할 수 있는 찬스. 코너 도망갈 곳이 없죠. 네, 이적구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두께만 잘 맞춘다면 무난하게 득점이 됩니다. 첫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꽉탕 선수의 PBA 첫 득점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공을 또 기념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념으로 1점 드립니다. 네. 표정이 굉장히 진지해졌습니다. 자, 옆돌리기인가요? 비껴치기. 비껴치기를 노렸고 돌아 나오면서 득점. 왼쪽 방점을 주고 있어가지고 옆돌리기를 살짝 끌었지나 네. 했었는데 비껴치기로. 자, 코너 쪽으로 아주 잘 돌렸고요. 네.
그러면서 또 한번 비껴치기. 지금 이적구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득점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죠. 아,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득점. 포지션 플레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입가에 미소를 살짝 띄면서. 네. 약간 표정을 못 숨기는 스타일의 네. 선수인 것 같아요. 자, 비껴치기 짧게 직접. 자, 여기서 키스는 지나쳤고 아. 이목적구도 지나칩니다. 네, 조금 강한 임팩트 때문에 마지막에 3에서 조금 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자, 3득점. 네. 아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잡고 네. 있는 네, 꼭탕 선수인데요. 자, 강동국. 직접 가겠죠. 1적구 키스 잘 네, 빠졌고요. 잘 내려왔고 네, 득점. 네. 지금은 1적구 키스 처리 완벽했고요. 당점 조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보여준 강동국 선수 득점. 자, 바깥 돌리기. 직접 돌렸죠? 네, 득점. 너무 편안하게 당구를 치시는 것 네. 같습니다. 슬슬 지금 뭐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네. 자, 일단 연속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강동국 선수고요. 안으로 끌어치는 공격이죠. 자, 마지막에 회전이 중요합니다. 공간이 좀 있어요. 아, 아 미세하게 틈을 남기면서 실패. 지금보다 살짝의 끌림만 더해졌다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했었는데 네. 정말 아쉽게 빠졌습니다. 저런 사이 공간이 참 애매합니다. 네. 어렵죠. 지금 빨간 공이 보이나요? 네. 위에 화면에서는 보이는데. 네. 지금 타석에서 선수 입장에서는 네. 와, 지금 두께가 보이는 듯한데요. 네, 보였어요. 아, 세워치기로 갑니다. 네. 저는 왼쪽 두께를 말한 거였는데 네. 안 보여서 오른쪽 두께로 직접 세워치는 공격 아주 좋았습니다. 아, 좋았어요. 날카로운 득점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세워치기였거든요. 이적구가 쿠션에 많이 떨어져 있었죠. 지금 생각보다 지금 꼭탕 선수 나쁘지 않은데요? 네, 좋습니다. 또 타석에 들어갔을 네. 때는 굉장히 진지한 눈빛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왼쪽으로 옆돌리기. 키스 분리각도 좋았고 돌아 나오는 공 네, 연속 득점. 그러면서 또 한 번 포지션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바깥 돌리기 대회전을 쳐야겠죠. 지금 두께 스트로크 기본기가 굉장히 네.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대회전 키스 타이밍 풀지 못합니다. 이 배치가 조금 아쉽네요. 네. 자, 그래도 연속 득점을 붙여가면서 5-4 네,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미소를 그렇죠. 네. 네. 자, 아까 실수는 실수지만 중요한 거는 강동국 선수한테 너무나 좋은 바깥 돌리기를 주고 갔죠. 그래서 아마 웃었던 것 같은데요. 아. 자,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강동국 선수가 원했던 뭔가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배치가 조금은 난해하게 섰죠. 그냥 조금 갇힌 느낌인데요. 네. 약간 힘 배합에서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자, 예민한 옆돌리기. 아, 돌았습니다. 아,
그러나 좀 짧은 진입이 되고 말았어요? 네. 지금은 두께를 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조금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각도를 좀 길어지게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아쉽게 네. 빠졌습니다. 자, 5이닝에 지금 5대5. 네, 똑같네요. 경기가 아주 재밌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네, 5-5-5. 네. 여기서 꾸욱탕 선수가 3뱅크 득점을 해주면 좀 크게 달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3뱅크? 자, 3뱅크 득점. 좋습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뱅크샷. 네. 단번에 두 점을 앞서 나갑니다. 아무래도 PBA에서 뱅크샷은 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는 선수 입장에서도 뱅크샷 들어가고 나면 자신감이 막 더 살아납니다. 네. 이 베트남에 또 이제 숨은 고수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옆 돌리기. 또 한 번 이어갑니다. 꾸욱탕. 네, 이번에는 1적구 키스 처리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초반에 옆돌리기를 칠 때 1적구 키스가 한번 났었죠. 이번에는 정확하게 돌려내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자, 3득점에 8대5. 여기서 또 두께를 놓치네요. 네, 바깥 돌리기 길게 포쿠션 라인으로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를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네. 지금 이런 두께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두 번째 두께 실수가 나오는 꾸욱탕 선수고요. 자, 석점 차 추격전을 펼쳐야 되는 강동국. 자, 옆 돌리기를 짧게 직접 가야겠죠. 포쿠션 진입을 지금 노리죠. 자, 뒤로 키스 분리 됐고 내려옵니다. 네, 라인이 좋습니다. 딱 들어맞았어요. 아, 그래도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네. 네. 다음 배치가 일단 내공이 뒤로 숨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 좁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드럽게 더블 쿠션. 자, 올라오는 각이 퍼져나가네요. 네. 조금은 더 깊게 들어갔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각도가 워낙 예민한 배치였죠. 리버스 핸드를 예측하는 게 진짜 어려운 공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리드를 꾸욱탕 선수에게 내주고 있는 강동금 선수고요. 네.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옆돌리기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습니다. 자, 정교하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짧아지면 약간은 짧게 벗어나네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은 두께가 예민하다 보니까 보통은 길게 빠지는 미스보다는 오히려 짧게 빼는 미스를 많이 합니다. 돌리기. 아쉽네요. 정말 미세하게. 네. 몇 장인가요? 이 정도면 거의 맞은 거나 다름이 없죠. 네. 자, 비껴치기. 내공이 먼저 득점됩니다. 네, 나오면서 득점. 자, 잘 돌아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왼쪽으로 옆돌리기 오픈 브릿지를 사용해서 두께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예민합니다. 각도가 와, 와 득점. 득점이 네. 됐습니다. 나오면서 지금 네, 묻었죠. 네. 지금 살짝 길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네. 속도감이 워낙 좋았어서 마지막에 살짝 걸려주는 아슬아슬했는데요. 네. 근데 다음 배치로 봐서는 오히려 좋습니다. 네. 아, 살짝. 오히려 너무 완벽한 포지션이 됐죠. 옆돌리기. 득점. 네, 강동 선수와 흥유엔 꼭탄 경기에 함께하고 있고요. 자, 3득점을 붙여가면서 9대 8. 네. 네, 한 점을 이제 앞서 나가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강효진 프로와 또 함께 하고 있는 오늘 경기. 자, 쓰리뱅크로 가죠. 흰 공이 돌아나오면서 비껴치기로, 아, 자 뒤로 지금은, 공략을 시도했는데요. 네, 각도가 조금 짧게 진행하면서 흰공 비껴치기가 아니라 뒤로 걸렸습니다. 자, 가까스로 지금 한 점을 앞서 나가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네, 1세트가 누가 가져갈지 너무 네. 궁금한데요. 자, 오른쪽 옆돌리기. 자, 오른쪽 옆돌리기. 회전 회전 있고, 네, 득점. 좋습니다. 달아나면 또 쫓아가고 네. 아주 팽팽합니다. 자, 지금 뭐 1세트 승부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네, 세트제에서는 1세트 기선제압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두 선수는 모두 본인이 이기는 거를 무척이나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리기가 또 나오죠. 네, 오른쪽으로 가죠. 두꺼운 두께를 써서 마지막에 짧아줘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데요, 구옥탕 선수. 그런 것 같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칠만한 배치가 왔을 때 두께 당점 스트로크 조합하는 설계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네. 기본기가 그만큼 연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한번 옆돌리기인데 오른쪽으로 코너를 자, 깊숙하게 코너 돌아서 아, 득점. 좋습니다. 잘 풀어냈어요. 네. 자, 11대 9.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강동구 선수가 지금 초반부터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쵸. 지금 탑 랭커 중에서 김재근 선수도 베트남 선수에게 탈락을 아, 했죠. 맞죠. 어제. 네. 아, 오늘 낮이었죠? 네. 네, 오늘 낮이었습니다. 자, 비껴치기 대회전인가요? 마지막에 회전이 조금 늘어지는 듯 싶습니다만, 오, 네. 좋습니다. 빨려 들어오죠. 네. 어제보다는 확실히 테이블이 조금 덜 미끄러운 느낌입니다. 네. 자, 이게 늘어지는가 싶습니다만 잘 말려 들어왔어요. 네. 자, 12대 9. 자, 그러면서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을 쳐야 할것 같은데요. 안으로 갑니다. 각도가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길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나 4득점을 붙여가면서 12대 9. 네.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이죠. 네. 아무래도
나이가 당구 선수층에서는 굉장히 젊은 선수다 보니까 파이팅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자, 강동수 선수 석점차 추격전. 바깥 돌리기를 끌어주나요? 대회전으로 갔습니다. 자, 두 바퀴 역시 강동궁 파워샷. 3회전. 네. 자, 끝까지 내려옵니다. 이거죠. 좋습니다. 네. 강동궁 선수. 네. 부럽습니다. 네. 저 배팅이. 남자 선수들도 사실 부러워하는. 네. 지금은 스트로크죠. 오히려 아낀 느낌이에요. 네. 조절하기 위해서 각 형성을 위해서 조금은 아낀 배팅이 아닌가. 네. 자, 강력한 파워 스트로크. 선걸 거뒀고 12대 10. 자, 또 크게 대회전으로 뒤로 끝까지 여기까지 바라본 건데 짧아져야 되는데요. 자, 살짝 길었어요. 네. 지금 강동원 선수는 대체적으로 1점 득점 후에 공 배치가 조금 난해하게 서서 네. 장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경기가 풀려야 될 텐데요. 자, 꼭당 선수는 지금 석점을 남겨놓고 있고요.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세가 조금 좋지 않아서 짧게 직접 노렸어요. 직접 갔습니다. 네. 안으로 대회전을 가지 않을까 네. 예상을 했었는데 시원하고 당점은 네. 낮게 써서 직접 바깥 돌리기로 구사했습니다. 저렇게 된 키스도 아예 그냥 배제시켜 놓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잘하면 뱅크샷을 시도해서 1세트가 끝날 수도 있는 네.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뱅크샷이거든요. 아, 타임아웃인데 끝내기 시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빨간 공 사이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노란 공을 투뱅크 형식으로 맞추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쪽 방면도 있네요. 네. 그렇지만 두께가 정말 예민합니다. 조금만 네. 두꺼워도 키스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끝내기 시도입니다. 갑니다. 걸리나요? 정면으로 튕겨서 네. 나갔어요? 너무 어려운 뱅크샷이었죠. 네. 그래도 상당히 좀 매서운 면이 보였어요. 네. 그리고 경기 운영 느낌도 굉장히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타임아웃도 쓰는 거 보면 이제 많은 시합을 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선수입니다. 강동욱 선수 빗겨치기 좀 하이런을 지금 뽑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꺼운 두께로 회전을 많이 살려서 갔습니다. 좋죠. 잘 살려냈죠. 자, 빗겨치기. 자, 그러면서 또 약간은 애매한 배치가 지금 1점 치고 계속 조금 어려운 공이 쓰고 있습니다. 자, 타임아웃을 썼어요. 네. 자, 계속해서 후속 공이 좀 좋지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을 해낼지. 자, 직접 안으로 돌리기 세우나요? 그렇죠? 짧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각도가 많이 네. 길어졌죠.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지금
루트가 나왔어요. 네. 저는 직접 세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짧게 치기에는 내공과 일적구 기울기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꼭강 선수. 오. 돌리기 나오는 공. 자, 직접 들어가면서 세포인트 먼저 올라섭니다. 지금 바깥 돌리기도 조금만 두꺼워도 키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빠르게 나오면서 득점이 됩니다. 자, 1세트를 먼저 가져가나요? 우영국탕 선수 세포인트. 다소 좀 긴장이 되는 또 얼굴 표정이네요. 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죠. 자, 바깥 돌리기 직접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 짧게. 득점 마무리. 우영국탕 선수. 결국에는 1세트를 가져가네요. 네. 자, 본인도 1세트를 먼저 잡는 거에 대해서 살짝 이제 좀 긴장감이 감돌았었는데. 네. 그걸 마무리가 됐죠. 네. 해냈죠. 짧게. 강한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짧게 잘 만들어줬습니다. 두께 실수 두 번을 제외하고는 네. 아주 잘 풀어나간 1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15대 11, 1대 0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우영국탕 선수였습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